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포드 몬데오 4세대 2.0 트렌드 모델이고요. 차량 2016년식의 주행거리는 6만 2천 킬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1인 소유 차량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네, 스톤칩 보이지 않고 있고요. 본넷 쪽 보겠습니다. 크랙이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요. 쭉 볼게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도 보겠습니다. 생활기스 있네요.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4.70mm로 55% 이상 남았네요. 이어서 사이드 미러 부펜 터치 있습니다. 옆쪽 볼게요. 보시면은 이쪽은 살짝 문콕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도 쭉 보시면서요. 이어서 2열 휠도 볼게요. 2열 휠 생활기스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4.17mm로 50% 이상 남았네요. 뒤쪽 보겠습니다.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네요.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네,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도 확인하시고요. 네, 이어서 보조석 측면 보러 갈게요. 보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휠 생활기스 있습니다. 이어서 옆면 볼게요. 네, 문콕, 크랙,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네, 이쪽은 살짝 생활기스 있네요. 부펜 터치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휠 볼게요. 생활기스 있습니다. 이제 내부 이동해서 또 살펴볼게요. 내부 탑승해서 시동 걸었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62,603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핸들 쪽 패드 시프트 있고요. 크루즈 이용 가능하시고 블루투스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이 차량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네요. 위쪽부터 볼게요. 보시면 썬루프 있고요. 작동 잘 되네요. 이어서 앞쪽 보시면 ECM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네요.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내려오면서 볼게요. 쭉 보시면 오토 에어컨이고요. 수납 공간 있고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이제 2열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면은 넉넉하고요. 문 쪽에 보시면 네, 커튼 있어서 햇빛 가리시기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죽 컨디션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보시면 네, 깨끗한 상태고요. 이어서 가운데 쪽 볼게요.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네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살짝 아래쪽인 것 같네요. 도층에서 타시면 좋겠고요. 구석구석 볼게요. 보시면 누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변마모 없네요. 네, 그리고 서스펜션 살펴볼게요. 보시면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들도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변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들도 보시면 네, 상태 좋습니다. 앞쪽 이동할게요. 이 차량 언더커버가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미션이랑 엔진 쪽 볼게요. 네, 쭉 확인하시고요. 이어서 앞 타이어도 보겠습니다.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도 상태 좋네요. 반대편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장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포드 몬데오 2.0 트렌드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1인 신조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어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